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뭐, 백고프로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종목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그룹도 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하락을 했을 때도 봐야겠죠. 한번 또 내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제 매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시청하셔서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의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JYP엔터 예상됐던 종목군들이 다 편입이 되는 부분이었고, 대신에 편출됐던 기업이 이제 이마트하고 그리고 CJ가 편출이 되었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되면 뭐가 좋으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더 기관에 대한 수급이 탄력 있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실제 에코프로 지금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그리고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다들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럼 앞으로도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이 좀더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반영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일부 오늘은 차익매물이 났다 정도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로 인해 가지고 지금 2차전지 뭐 에코프로가 오늘 꼭지를 쳤다 뭐 그렇게 과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고, 자, 또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8월 2일자, 8월 1일자였죠 정확하게 8월자 뉴스 나왔던 것이 포스코홀딩스 보름 내 무너질 것이다. 거기에 80% 확률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바로 모건 스탠리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렇게 포스코홀딩스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뭐 모건 스탠리의 말대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무너지진 않았고 하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8월 2일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다만 그만큼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일부 하락이 나왔던 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 얄밉죠. 괘씸합니다. 그죠? 자, 하지만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죠? 지금 일단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 자체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락은 막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으로 막아줘야 된다. 현금으로 막아줘야지만 반등도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위기 뒤에는 항상 이게 되치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매도 뒤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숏 스퀴즈,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숏 커버링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이제 골든 타임이 다음 주 월요일 14일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좀 밀렸고,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죠?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건 이제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감안을 해야 된다. 자, 그런 부분들이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제 아직 차트를 보기 전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분위기를 못하고, 8월 되고 난 다음에 조금 조정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2차전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8월은 테마의 계절입니다. 글로벌적인 수급 공백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큰 이벤트가 없는, 심지어 회사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8월 달에는 큰 결정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뭐 한 달이 건너서 다 휴가 가기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8월 달 같은 경우 조금 회사 안에서도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대부분 이제 8월 넷째 주 정도 들어가야지만 이제 일 좀 해볼까? 뭐 9월 달 돼야지 뭔가 하반기 전략 어떻게 짤까? 연말 앞둔 미리 전략 짜보자. 그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8월 달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제가 이제 8월 달 들어올 때도 전략을 짤 때도 우리가 안 무너지면 최고다. 안 무너지는 게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현재는 건전하게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대신 이제 저는 왜 이렇게 2차전지에 대한 하락을 그러면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불황형 흑자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많게는 26%까지도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이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이 약 17% 정도 나와요.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큰 타격을 받았었고 나머지 업종들, 중국 소비주들도 많이 빠졌었죠. 지금은 이제 이쪽은 기저효과라고 봐야 됩니다. 기저효과. 자, 그러면 지금의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냐? 아니죠. 수입이 줄어서 수출이 많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수출이 는 게 아니고 수출도 줄었는데 수입이 원체 많이 줄었다. 한마디로 내수가 부진하고 있다. 소비 자체가 많이 줄었다. 왜냐? 임금은 동결되는데 대신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도 위축되고 그렇다 보니까 불황형 흑자 시대가 현재 펼쳐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꾸준하게 실적적인 성과가 나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올해에 대해서는 기계 업종이 포함이 됐지만 작년부터 봤을 때 자동차와 양극재는 수출입 동향을 보더라도 꾸준히 수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쪽은 지금 현재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을 했던 구간이었다. 기저효과가 아니다. 기대감이 아니라는. 실적도 기반이 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원화가 1300원 이상입니다. 과거는 120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현재는 1300원 이상. 어떻게 보면 원화 초약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300원 이상의 환율을 기록했던 적이 역사적으로 몇번 있느냐? 네 번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기적인 부분 자체가 1300원 이상은 상당한 원화 약세 기조입니다. 거기에 미국 IRA에 대해서 직접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는 업종은 뭐냐는 거죠. 자, 사실 자동차 업종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자동차 업종이 지금 현재 IRA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배터리 공장을 세워야지만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IRA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했어요. 이번에 지금 GV60이 실패했던 것도 배터리를 어디 걸 썼다? SK온 중국 공장 거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 이 혜택이 안 돌아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배터리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배터리 공장 미국 착공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나면 그럼 이 배터리 공장들은 미국 IRA에 대한 혜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가? 네, 맞잖아요. 그게 4월달, 3월달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양극재나 음극재나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나라 안의 이슈로 인해가지고 상승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열광을 하고 많은 매수를 보이고 거기에 따른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일부 이슈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정하죠. 그거는 일부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상승을 하고 할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예요. 그 중에 한 개를. 나머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한 중에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성과 기대감. 그럼 이 미국에 대한 성과가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라는, 그게 2025년도까지 주구장창 지금 착공이, 준공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내년 대선 필승 전략. 바로 이거라. 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했다. 9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어려울 것이다. 동결이 가능할 것이다. 자, 그럼 바이든 정부가 가장 먼저 뭘 할까? 일단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좀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일자리 정책을 썼던 것이 바이든 정부였고,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500만 개 만들겠다는 것이 처음에 얘기했던 정책 내용이었습니다. 그 친환경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증시 상승, 그러니까 증시로 하락시키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같이 쓸 건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공장을 지어 돌렸어요. 그러면 그 공장을 지어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이슈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질 것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정점을 찍지는 않았다. 정점이 나오지 않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8월 달은 이런 이슈들이 힘을 못 받는 달이에요. 왜? 정책적인 결정이 안 나오는 달이라니까. 얼마 전에 바이든 휴가 왔습니다. 지금 휴가 간다 바빠요. 저만 안 갔습니다. 다들 휴가 간다 바쁩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8월 달은 좀더 지켜보자는 심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옛날 말 있죠. 용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주가 추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하락을 하면서 20선이 이탈됐는데, 저는 우리 오늘 회원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이탈되는 게 낫다. 왜 이탈되는 게 낫다 하냐면, 지금 이제 그 주가가 하락을 할 때마다 출렁거리는 이제 투매성 물량이 튀어나옵니다. 투매성 물량이 나오는데, 여기서 떨어지면서 투매성 물량이 오늘 20선 이탈에 대한 실망 매물인 것 같아요. 20선 이탈되면 실망 매물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터졌습니까? 하락했을 때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종가니까 빼고. 그럼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 58만 4천, 58만 원대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20선이 이탈했을 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니까 오히려 빠지면서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투매성 물량들이 나와줘야지만, 손바뀜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만 지금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도 주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용 쓰신 분들은 지금 신용 쓰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8월 달에는 기간 조정이 나오든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가격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이 나와 반등은 조금 제한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8월 넷째 주 이상 그 이후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했죠. 일단은 지금 또 공매도는 전혀 저는 현재 시장에서는 큰 계산 안에 넣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매도는 이깁니다. 그건 상관없고. 그럼 이제 이 14일 날 마지막 한번더 이런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나고 16일부터 조금씩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본격적인 상승 자체는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좀 필요로 한다는 거.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의미를 둬야 되는 게 월봉인데, 우리가 과거에 2007년도 이때 이제 그 정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때 벤처와 철강, 조선 이렇게 조금 굵직굵직한 산업과 이제 벤처가 엄청나게 달렸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달리면서 꼭지를 찍었던 것이 얼마냐면 76만 5천 원. 지금 딱 요번에 올라왔던 자리 76만 4천 원. 자, 대신 이번에 올랐던 것은
과거에는 철강으로서 올랐는 거지만 이번에 올랐던 것은 철강으로서 오른 게 아니라 철강 오른 게 아니라 바로 리튬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오를 때 들어왔던 이 거래량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누군가는 팔고 나갔지 누군가 사고 들어왔다고 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거래량이 이루어졌던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래량의 꼭지가 결국 주가의 꼭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의미를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의 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앞에 있던 자리를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 52만 원대 그 밑에 이제 돌파하기 힘든 자리 4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 지금 돌파해서 넘어갔다는 것은 자 이제 우리는 철강 회사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2차전지 철강 리튬 회사로 불러주십시오. 그 말을 암묵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그거를 알겠다고 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는 이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뭐랄까 이제 지지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자리 자체에서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이제 주가가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일전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이제 52만 원에서 한 54만 원, 55만 원 사이.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일단 기초 반응 나온다 했다 그죠? 그래서 요 자리 자체는 조금 열어놓고 보자. 이 정도까지는 탄력 있게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빠지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감안하자. 감안하자. 우리가 예상을 하고 빠지면 마음이 어때요? 아 그래. 뭐, 이 정도야 뭐줄수 있지. 근데 예상 못한 상태에서 빠지면 어떻게 이래야 되겠지.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펌다운을 좀할 필요가 있는 그런 가격대인 거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세팅해 놓은 것이 3일선입니다. 3일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급등 차트를 끌때 3일선을 끄거든요. 그럼 지금 이걸 5로 바꿔보면 자, 5로 바꿔보면 어때요? 아직까지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이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자기 딴에 엄청 열심히 지금 달려왔던 거예요. 급등 패턴 보이면서 올라왔던 겁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터치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자리는 보면 이제 터치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떠서 지금 갔잖아. 그 어딘가는 지지를 받고 갔다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지금 3일로 바꿔보면, 어때요? 지금 3일선을 걸쳐서 밟고 지금 뽑아낸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때? 3일선을 뚫고 간 거죠. 3일선 밑에서 출발해서 뚫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저번 달, 지금 여기에서 올렸던 이 파동이 중요한 거예요. 요 파동이. 왜냐하면 7월 달에 올렸던 여기 이 자리가 지금 월봉상의 3일선을 밑에서부터 위로 때리면서 골든크로스 시키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왔던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뭔가에 대한 이제 주체적인 적극적인 매수를 펼침으로써 올렸던 매수기 때문에 의미를 둬야 된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빠지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자, 에코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오늘 일부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죠? 일부 이슈가 나오면서 편입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 했는데 차익 매물이 나온 거 지금 주가는 크게 안 빠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에서 이탈되면서 붙였던 지금 여기 요 구간 요 거래량이 지금 단기적인 지지선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되더라도 크게 이제 주가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하락으로 지금 현재 구간을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만약에 제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엄청난 하락이다. 그러면 2차전지에 들어갔던 수급이 빠져서 딴 데로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제가 붐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이나 또는 기관이나 또 외국인이 한쪽에 집중적으로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황의 흑자였거든요. 그래, 이거 말고 그러면 뭘살 건데? 냉정하게. 그걸 안 물어보세요. 그래, 이거 팔면 뭐살 건데? 뭐살 건데?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 뭐 이런 얘기, 그러면 니는 뭐 들고 있는데? 물어보세요. 뭐 들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뭐 얘기하겠지. 근데 그런 종목군도 어떻게 돼 있겠어? 이돼 있겠죠? 그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건전한 조정은 우리가 조금은 8월 달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대로 넘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지금 현재 8월 달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상 지금 8월 달은 테마의 계절이고 아직까지는 휴가 기간이 남았다는 점, 정책적인 결정이 공백기라는 점, 미국에 대한 드라이브가 좀더 강하게 걸리려고 하면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조정폭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추출되고 난 다음에 한번 시세를 강하게 뽑아냈고, 이미 조정이 좀 들어오는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 다들 3일선 자체를 돌파해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코프로도 보면 월봉 보면 상당히 강한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3일선 자체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5일선이면 아직까지 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사실. 이만큼 벌어진다.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이런 급등 차트는 사실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파는 건 아니에요.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등 차트 3일선 물고 가는 차트 있는데 그걸 팝니까? 일봉에? 안 팔잖아요, 그죠? 왜안 팝니까? 더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줘요. 8월 달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달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다음 달에 어떤 봉이 뜰 것인가? 어떤 모멘텀을 가질 것인가? 저는 봉 게임은 결국 8월 달에 9월 달이다. 봉 게임은 9월 달. 어차피 월봉이라는 것은 한 달에 봉이 하나가 서. 그러면 그 봉이 하나가 서는 거면 추세를 돌릴 수 없거든. 그러면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달에 여기서 이 추세를 지켜줄 수 있는가? 8월 달이 지키면 9월 달 뽑아냅니다. 8월 달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대신 9월 달은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오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이 전체 키움증권에서는 신용 초과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신용 물량이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 이런 신용보다는 요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신용보다는 현금으로 저는 현금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제가 한국경제TV 여러분들의 또 응원 덕분에 제가 요즘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 이름이 제일 위에 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1등이니까 최근에 이렇게 또 좋은 영광을 또 가지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검색기 특강 이벤트고 이번에는 박수권 돌파 검색기 자 그리고 국민 검색기 프리미엄 유료 버전 주가 반등 계산기 적정 주가 계산기까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혜택들 드리고 3주 완성 커리큘럼 또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국민 검색기 설정 방법 갭 상승 갭 하락 기법 박수권 돌파 쉽게 설정하는 방법, 적정 주가 계산기, 주가 반등 계산기 활용 방법, 바닥 잡는 거 활용 방법, 가장 쉽게 차트 보는 방법. 자, 이런 강의 내용 준비되어 있고, 이번에 현재 저희가 사전 예약 시 80만 원 진행을 하고, 14일부터는 무료 체험 기간이 또 증정됩니다. 미리 가입할수록 무료 리딩 기간 서비스를 또 드리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같이 해보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은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시장 8월은 테마의 계절입니다. 테마들이 우후죽순, 순환매가 움직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만 가지 경우의 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만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의 대비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한 가지 원리 원칙이 가지고 이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원리 원칙 깨지지 마시고 즐거운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도 힘을 내서 더 좋은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